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범단체 빅팀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순미입니다. 우선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희생된 모든 가족분들과 여기에 계신 다른 우리 재난 참사에서 희생되신 동지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 애도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이태원 참사 피해자 분들에 대한 지원 방식과 정부 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직면한 우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고통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욱 화가 나고 허망합니다. 희생자를 애도하는 마음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똑같겠지만 저희 참사는 27년 전 1994년부터 국가가 정직하지 못하고 책임지지 않는 정책으로부터 시작하여 입법, 사법, 행정부가 모두가 외면하여 지금의 이런 많은 희생자를 계속해서 낳고 있는 안타까운 참사입니다. 10여 년도 넘는 죽음의 행렬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이태원 참사가 있던 지난 10월 29일에도 피해자 한 분의 부고가 있었고 1,800명이 사망한 참사임에도 대통령이 한 책임과 약속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아무런 대책도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 참사를 먼저 겪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말하고자 합니다.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관심이 동정으로 변해가고 그 시선이 나중에는 기피와 손절로 이어지는 순서를 너무도 뼈저리게 느껴왔던 참사 피해자의 입장과 시각에서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며 지금 이 참담한 마음이 들게 하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가족에게 이태원 참사만큼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유가족의 슬픔에 희생이 가중되는 것을 막고 더 이상 고통과 무한 책임이 반복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무한정 감내하고 방치되는 일이 발생되는 후진국형 미해결 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호소합니다. 피해자를 위해 진정한 위로와 지원을 해주고 싶다면 잘못이나 책임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먼저 하기보다 피해자와 피해자 유관련자의 인권 침해는 없는지 살펴보는 것을 우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하게 피해자를 돕는 방법입니다. 시민사회가 먼저 보듬어주고 침묵하고 지켜보며 숙연하게 애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올바른 생각을 하며 피해자가 받는 신체적, 전신적, 외상과 마음의 상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께서는 피해자들이 구걸이나 동정을 구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2차적 언론 참사를 빚어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격과 허탈과 극도의 고통을 동시에 몸으로 겪은 피해자만이 알 수 있고 피해자만이 느끼는 피해자의 고통과 억울한 심정을 공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무심한 말들로 피해자와 피해자 유관련자들을 힐난하는 행위들은 벌어진 참사에 대한 여러 가설이 면밀하게 조사되고 검증된 후에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참사를 겪은 후에도 남의 죄값을 대신 치른 것처럼 흉터로 남고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는 쉽게 무시되기 때문에 피해의 범위가 무감각하게 재단되고 심지어 가해자가 피해를 측정하고 측량을 합니다. 이러한 현행 사고 처리 중심적인 관행 태도라면 피해자들은 더 고통스럽게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태원 참사의 사고 수습에서부터 피해자와 가족들이 직접 사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정확하고 신중하게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원인과 구급, 수사 과정의 문제까지 정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그분들은 미래 가치가 무한한 젊고 어린 소중한 생명이 대부분이었으므로 반드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 상실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참사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재발을 방지할 대책을 명확하게 하여 규범과 준칙으로 만들어 내놓아 주십시오. 끝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정부에서 발표한 이후 11년째 표류하면서 가장 서러웠던 것은 책임 전가도 아니고 미보상도 아니고 지연, 방치, 묵인 등등이 다 아닙니다. 가장 큰 서러움은 동병상련하여 의지하고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고 싶은 피해자들의 모임을 돕거나 장려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방해하고 흩어놓는 정부야 공직자들의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러니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 가족의 희생이 값진 희생이 되어 두 번 다시 이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힘내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들의 염려와 살뜰한 보살핌 아래 얼건 대낮에도 강도들에게 잔인하게 유린당하는 여자들은 말고 닭장 차이에 방패와 쇠몽둥이를 싣고 신출 귀몰하는 우리의 백골단과 함께 우리 모두 안전하게 살고 있지 않나. 우린 모두 평화롭게 살고 있지 않나. 아, 우리의 땅, 아하, 우리의 나라.